국어 보도록 하죠. 토론을 해요. 예, 토론. 우리 토론이에요. 86쪽이야. 토론. 토론에는 뭐가 있어요? 토론 참여자에는 누가 있냐? 사회자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찬성편, 반대편 토론자들이 있고요. 판정단이 있어요. 네 가지 부류가 있네요. 그지? 찬성, 반대, 판정단이 있어요. 토론자는 토론 주제에 대한 주장과 뭐를 해야 돼요? 주장만 하면 안 되겠죠?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토론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토론 참여자의 역할. 그죠? 참여자가 네 부류가 나왔죠. 토론을 이끌어 나가요. 판정단은 뭐예요?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따져서 승패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찬성하는 주장을 펼치고 반대하는 주장을 펼쳐요. 그죠? 판정단은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과 같은 편에 점수를 많이 주지 않도록 공정하게 판정해야 되겠죠. 그죠? 토론자가 지켜야 할 규칙은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말해야 되겠어요. 또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 원장님이 얘기하는 거죠. 항상 헛소리, 그지? 수업하고 상관없는 얘기, 그죠? 하면 안 돼요. 또 토론자의 평소 행동과 토론 내용을 연관지어서 말하면 안 돼요. 그죠? 평소 행동하고는 토론 내용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연관지어 말하면 안 되겠어요. 그죠? 토론자는 상대의 의견을 끝까지 어떻게 예의 바르게 듣고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말해야 되겠어요. 토론의 방법 볼게요. 주장 펼치기 단계, 반론하기, 주장 다지기, 판정하기요. 판정하기는 맨 마지막이겠죠? 주장을 먼저 할 거예요. 그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지는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주장 펼치기.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하면 되겠죠. 또, 근거에 대해서는 또 뭐가 있어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지 근거가 더 빛이 나겠죠. 반론하기. 일단은 상대방의 주장을 요약해야 되겠어요. 상대의 주장에 대한 근거나 그에 대한 자료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야 되겠어요. 자, 반론하기. 상대방이 무슨 주장을 했나? 그지? 그 상대방의 주장 아니면 주장 또는 그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그지? 뭘 해야 되겠어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야지 되겠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상대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어요? 질문을 해야 되겠죠? 물어봐야지 알잖아. 그지? 맞죠? 주장 다지기 볼게요. 자기 편의 주장을 요약할 거예요. 그죠? 요약을 해야지 알아요. 그 다음에 상대편이 제기한 반론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요. 자기 편의 주장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황을 덧붙일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주장을 다집니다. 판정하기 볼게요. 찬성편, 반대편의 잘한 점, 부족한 점을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판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을 꼭 얘기해 주면 좋겠죠? 오늘은 왠지 그지? 반대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근거가 있어야 돼. 그 근거가 판정의 기준이 될 거예요. 토론의 절차 볼게요. 절차, 주장 펼치기. 말할 순서는 찬성편 먼저 하고 반대하네요. 주장과 근거를 말하겠죠. 그 주장과 근거를 말할 거예요. 반대편에. 반론하기. 찬성편이 처음과 마지막 발언에. 반론하기 볼게요. 찬성편이 제시한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반론을 할 거예요. 반대편이 그지 찬성한 거에 반론하는 게더 멋지죠? 그지? 얘네가 먼저 반대편이 반론하는 게더 좋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다시 찬성편이 반박을 하겠죠. 그죠? 반박을 하겠죠. 반론을 하고. 자, 반대편이 제시한 근거에 대해서 반론하고 다시 반대편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반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반론이에요, 반론. 반론하고 질문하고. 반론, 반박, 반론, 반박. 주장 다지기 볼게요. 일단은 자기 편의 주장을 정리를 하고 강조를 할 거예요. 다지는 거는 마지막까지, 그지? 우리가 우리 편께 맞다라는 거를 내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조를 해줘야 되겠죠, 강조.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거는 맞고 얘네 거는 틀리다라는 거를 갖다가 계속 끝까지 강조해줘야 되겠죠? 맞아요? 판정하기. 일단은 뭐야, 잘한 점, 부족한 점을 보고요. 평가해서 판정하면 될 거예요. 자, 토론에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는 거는 근거를 떠올린 다음에 어떻게 조사할 건지 방법을 정한 다음에 조사해. 그 다음에 평가요. 조사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평가가 있겠죠. 뭐든지. 그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근거 자료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방법 볼까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에는 전문가의 면담 자료가 있을 거야. 또 설문조사 자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면담 자료인 경우에는 또 이게 진짜 전문가인지, 그지? 말한 사람이 믿을 만한지, 또 말한 내용이 뭐 우리 엄마 그러면 다 엄마는 다 우리 편이잖아, 그지? 그런 사람 하면 안 되잖아요. 객관적이어야 돼, 객관적인 거는 내가 아들이고 딸이더라도, 그지? 다른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객관적인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객관적인지 봐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일단 뭐 설문조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 이거는. 그죠? 설문조사 자료인 경우에 문항이 적절한지 봐야 되고요. 설문조사 기관하고 또 설문 대상이 다내 친구들한테만 설문조사했어. 이러면 또안 되겠죠. 그죠? 또 통계 수치가 의미가 있는지, 그지? 한번 볼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빠르게 갈게요. 늦었어. 그지? 좀 빨랐어. 판단 근거는 빨랐어. 문제 풀이 볼게요. 토론 참여자에는 네 부류가 있었죠? 그죠? 사회자가 빠져있네요. 사회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찬성자, 찬성편, 반대편, 판정단이 있어요. 토론자는 발언권을 얻고 말할 거예요. 또 무슨 얘기, 헛소리 하면 안 되죠? 그죠? 헛소리가 뭐예요?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에는 전문가의 면담 자료, 그죠? 설문조사가 있어요. 전문가랑 설문조사가 있어요. 면담 자료일 경우 말한 사람이 믿을 만한지, 말한 내용이, 그죠? 객관적인 거에 반대말은 주관적인 거예요. 알았죠? 넘겨봅시다. 헉, 목 아파. 이거 언제다, 이거. 오씨, 만 원. 오, 이거 오늘 다 못하네. 오늘 다 못해요. 하는 데까지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알았지? 네. 내장이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읽어야 돼? 아이씨. 그지? 하기 싫은 건 맞아요. 거기까지 조용히. 사회자가 얘기 안 했고요. 여자, 남자, 남자 2번. 읽어볼게요. 급식 순서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말씀하여 주세요. 급식 순서를 선착순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줄도 빨리 서고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이거가 되겠죠. 선착순으로 하면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번호순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질서를 지킬 수 있대요. 저는 날마다 제비뽑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사회자, 급식 순서를 번호로 정하자는 주제에 대하여 찬성평가 반대편 의견을 듣도록 할 거예요. 저는 급식 순서를 번호 순으로 하자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번호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근거가 평화롭게 급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번호 순으로 하자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불공평해요. 뒷번호 학생은 앞번호 학생보다 매번 급식을 늦게 먹게 돼요. 불공평하대요. 그죠? 그거에 대한 게 1, 2번 문제가 되겠네요. 1, 2번을 풀어볼게요. 가와 나중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양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죠? 의견을 지금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건 벌써 정해져 있죠? 이거 찬성 반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가 좋을 것 같아요. 나에서는 무엇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죠? 그죠? 번호 순으로 할지 말지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맞죠? 그래서 4번이 좋겠네요. 용준인의 방이에요. 지금부터 학습만 하는 유익하다 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볼게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규칙, 양쪽 토론자는 발언권, 발언시간, 뭐 이렇게 할게요. 찬성편 남학생 볼게요. 유익하다고 하겠지, 찬성편이니까. 그죠? 왜냐하면 어려운 개념을 만화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어 공부에 도움이 된대요.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만화 덕분에 알게 된 개념이나 지식이 더 많대요. 누가 끼어들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반대편 토론자는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습 만화에서 새로운 개념이나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을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유익하대요. 사회자, 반대편 볼게요. 반대편 여학생, 반대편 남학생은 어떻게 된 거야? 자, 유익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만화는 흥미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짧은 대사가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죠.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중요하네요. 그죠? 양쪽 주장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뭐예요? 반론하는 시간이에요. 반대편이 먼저 했죠, 여기가. 그지? 반대편이 먼저 했어, 반론. 자, 통계 자료를 제시했는데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가 알 수 없어요. 신뢰가 가지 않아요, 통계 자료가. 그죠? 출처를 밝혀줘야 돼요. 자, 반대편 토론자께서는 어제 점심시간에 학습 만화를 읽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해 반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거짓입니다. 사회자, 찬성편 토론자가 상대편 토론자의 행동과 토론 내용을 연관지어 말한 것은 인신공격에 해당합니다. 삼가해달래요. 양측의 반론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마무리 발언 볼게요. 반대편이 먼저네요. 반대편이 마무리합니다. 저는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네요. 자, 반대편 토론자가 말한 독서를 많이 하자는 의견은 토론 주제에서 벗어난 거래요. 자, 3가에 달해요. 찬성편 볼게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원리를 잘 설명해 주어서 공부에 도움이 되고 상상력도 풍부하게 돼요. 자, 마무리 발언, 그럼 판정단 볼게요. 토론자들이 진지하게 토론에 참여하였지만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하였고 인신공격됐어요. 토론 주제도 벗어났어요.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판정단은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찬성편이 왜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대요.
자, 사회자는 뭐 마무리를 했어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결론은 다 읽었네, 그렇지? 학습 만화. 좋지 뭐. 토론 주제. 여기 있죠? 그죠? 이걸 그대로 써주면 돼요. 주제가 저기 써 있어요. 학습 만화는 유익하다. 써보자. 여기 쓸 때는 이렇게 받치고요. 언제 오늘은 이렇게 자세가 안 나오지? 그죠? 반대편 토론자가 지키지 않은 토론 규칙 두 가지를 써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했어요. 주제에서 벗어나면 맞아요. 4번은 찬성편이었어요. 끼어들었죠? 여기서. 자, 얘가 한 거 얘기하는 거야. 끼어들었다. 발언권을 얻지 않고 얘기하고 끼어들었어요. 같은 말이긴 한데요. 자, 반대편 여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얘기했어요? 흥미 위주로 이야기가 된게 그죠? 이게 다 쓰세요. 나도 힘들어요. 네, 쓰세요. 그거 쓰시면 돼요. 아니, 앞에 한 마디 돼요. 흥미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썼어요. 응? 그럼 이게 짜부를 시켜야지 여기 들어가지. 글씨가 뭐 이게 넓을 때는 이렇게 써주지만 이 두 칸이니까 두 칸 안에 쓸 걸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딱 써보고 여기에 얼만큼 쓸 수 있다라는 걸 계산을 해주셔야죠. 나는 막 삐져나가고 막 여기까지 넘어가고 이런 애들 보면 다 되게 반대편 남학생은 찬성편의 근거 중에서 뭐가 신뢰에 안 간다라고 그랬어요? 통계 띄고 자료. 그렇죠. 자. 토론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한 사람, 아까 어떤 여학생 하나가 독서 많이 하자고 좋은 얘기는 했는데요. 주제를 벗어났어요. 참여자의 역할 중에서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따져 토론의 승패를 가리는 일을 하는 사람. 판정.